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소식이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더욱더 이태원 참사 희생된 그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경찰의 동향 보고 정도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정확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미국의 어떤 텍사스주의 어떤 교회에서 한국의 이태원 참사에 관한 설교하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게 아니라 좀 어찌 보면 카테지안 사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카테지안 사고를 하는데 요소는 나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참사에 대한 사회적 어떤 고통과 그 다음에 국격의 추락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종합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그 에지클럽에서 오래전에 사회적 고통에 대한 즉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이렇게 부러진 사람이나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어떤 충격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거에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 우리들 머릿속에 그 고통을 느끼는 그 부위가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뭐 트라우마를 면접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그런 정도로 해결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째서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특히 그 종교인들이 이런 일을 어떻게 볼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이 뭘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골똘히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어느 그 서양 교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있어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미국에 전화를 해보니까 텍사스 주주인데 그 인터뷰하신 분이 그 무슨 지역 신문인지에 간 편집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상당히 그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국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번지는 얘기 말고 목사님이 어떻게 보고 그런 설교를 했을까 하는 그 깊은 내용을 좀 듣고 싶다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더니 그분 얘기는 경제적 손실을 한국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특히 세계에서 경제적 그 부의 유지가 10위 안에 되면서 여러 가지 그 한국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아주 세계가 들끓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3만 불 이상 시대가 돼가지고 특히 세계 경제 국가적 순위가 7위에 해당하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이런 일이 생김으로써 대략 10조 달러 정도 손해가 올 거다.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봤더니, 벌써부터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꺼들먹거렸다, 이런 식이고, 동양인에 대한 혐오 사상이 많은데, 물론 백인 우월주의 사상 속에서 그럴 테이지만, 벌써부터 굉장히 괄세하는, 한국 노파가 지나가면 무조건 밀어붙이고 뭐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현상에서부터, 여러 분야에 한국인이 끼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괄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로 따지면은 그게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첨부하던군요. 유엔에서 우리가 안전 무슨 이사국에 해당이 됐는데,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배척을 당해가지고 그 이사국에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은 것을, 언제 일어나는지 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간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인식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또한 궁금한데, 알아볼 길이 없어서 조금 난뭐 왔다 갔다 할 그런 신체적인 내 조건도 잘안 되고 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가 좀 힘든. 그런데 이렇게까지 먼 곳에서 반응이 너무 엄청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조금 실망감을 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격의 추락이라고 할까요? 물론 국격은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 이 정부 들어와서 하는 꼴마다 이상함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발전과 더불어서 세계의 역할, 한국인의 역할 중에 우리가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숙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지 못한 국민인가 하는 안타까움에 좀. 그래서 이 정부의 하는 일들이 너무 졸속, 미숙, 저질스러움. 그 저질이라는 말이 좀 우리말이지만 듣기가 그런데, 영어로 low quality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든 면에 미숙함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격도 떨어지고 경제적 손해도 앞으로 감내해야 되고, 거기다 여러 아픔을 안아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뭐, 5년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던데, 그렇게 오래 갈거 없이 국가를 한번 리셋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렬히, 그리고 책임 있게, 그리고 깨끗하게 성숙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고 책임을 질 사람은 명확하게 지고 응분의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받고, 이런 것이 좀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 내가 대학을 들어가니까 정의와 용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50년대 중반에 대학 생활을 했는데 서울대학에 들어가니까 문화사니 뭐 교양이니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이 다 정의와 용기,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일이고 용기란 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용기라고 이제 가르치면서 과감한 사회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특히 법을 전공한 율사들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으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물러날 사람은 깨끗하게 물러나고 또 다른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